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또 많이 못 찍었죠. 여름부터 지금까지 작고 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영상 활동을 미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기다려 주셨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중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실내 테니스 레슨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오픈하는 테니스장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럼 저희 테니스장 준비하는 과정과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테니스장은 제가 한 8월 말 정도에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이 테니스장을 만날 때까지 한 5군데 이상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봤을 때 위치도 그렇고, 또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가 좀 넉넉한 공간이 나와서 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시원해.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좀 보고 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와서 거의 바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약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일단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내 코트를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참고해 볼수 있을 만한 실내 코트들을 좀 돌아다녔어요. 참고해볼 수 있는 곳좀 다니면서 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포, 인천, 일산 할거 없이 정말 한 이틀 동안 하루하루 꽉꽉 채워가지고 다른 코트를 견학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캠핑장스럽게 꾸며놓은 곳이라 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구경하러 갔었고요. 여기는 약간 우레탄 고무 재질의 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이 좋아지겠네. 주황색 라인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테니스장 운영은 저희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남편과 아침마다 좀 미팅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꼼꼼해서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주고, 또 저는 테니스를 오래 했고, 테니스에 관련 한 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약하는 과정이 좀 다들 어렵게 계약을 하겠지만 저희는 이 계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도장 찍는 날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로워서 이 계약하는 현장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엽서에 딱 도장을 찍고 드디어 이제 우리의 테니스장이 될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 계약서를 찍고 난 다음에 문을 여니까 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 미팅이 시작됐고 제일 처음 미팅한 곳은 그물망, 공이 벽에 맞으면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미팅을 했어요. 근데 예민해지기도 하고 싸우는 선을 잘 조정하느라 힘들었고요. 일단 이제 조명이 살짝 내려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천장에 바짝 올리는 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물망을 설치할 와이어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얇은 철로 밑에 요철 같은 거를 싹 제거해 주시고 우레탄 작업을 먼저 했어요. 이 우레탄 작업을 먼저 해야 아시다시피 코트에 쿠션감이 생기거든요. 아예 그냥 위에 아크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사가 섞인 하드코트 아크릴만 바르면 굉장히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저희는 제일 하단층에 우레탄을 까는 그런 시공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레탄이 다 마르고 네트포스트 작업을 하는데요. 저 때는 이제 우리 실장님들 따뜻한 음료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는 중이네요. 네트 작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땅을 팠어요. 일정 구간 정도 땅을 파서 네트 포스트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방법이 테니스 코트에서 네트 포스트를 작업하는 가장 근본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닥에 앙카로 박아서 네트포스트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걔네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부러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식 네트, 요새 실내 코트에서 이동식 네트 많이 보셨죠? 그 이동식 네트는 제가 정말 결사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난 싫다. 이동식 네트는 너무너무 싫다 해서 그건 아예 후보에도 없었고
땅에 앙카로 박느냐 아니면 매립을 하느냐의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방식이었어요. 매립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안전하고 튼튼한 방식에 매립하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고 네트를 심고 매립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네트 포스트가 완벽하게 마르는 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제일 상단부 시공을 합니다. 요날은 제가 시공하러 갈때 저희 둔촌 오륜 2번 출구역 앞에 따릉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저희 테니스장을 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둔촌 오륜 2번 출구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있는 따릉이를 타고 테니스장까지 제가 7시 28분에 출발을 했는데 영상 찍느라고 중간에 섰다가 갔다가 하기도 했지만 서태크를 지나서 여기 신호가 좀 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지나서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니까 딱 1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딴짓 안 하고 그냥 쭉 가셔서 횡단보도 신호까지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 한 7, 8분이면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날은 우레탄이 좀 마르고 프라이머를 바르는 시공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청소 또 다시 싹 하시고 손으로 다 닦으시더라고요, 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라야 제일 상부층 아크릴과 우레탄이 잘 붙는 그런 시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크릴을 바르는 거는 제가 직접 못 봤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싹 발려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다 마르지 않았는데 이날 또 비가 와가지고 사실 혼자 시공을 어느 계시는구나. 정도 한 70, 80% 이상 했었어야 되는데 이날 한 50% 정도밖에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하지 상단부까지 다 아크릴 시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요 로고 작업. 이거 할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마음이. 예, 제찐 표정이 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문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표정이 감출 수가 없죠? 찐이에요, 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공 끝나고 로고 작업도 다 끝나고 다 마른 다음에 제가 직접 가서 테스트 랠리를 하던 날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쪽이 좀더 넓어요, 뒷공간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으실 거고 이쪽에서 제가 볼피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랠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레슨하고 있는 지인분들도 오셔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도 하고. 우리 이제 서브는 당연히 되고, 이제 스매싱이 가능한지 스매싱을 좀 높게 띄워보라고 남편한테 좀 오더를 해서 스매싱을 테스트해보았고, 서브는 뭐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한 코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 시공이 끝나고요. 저희 이제 외부, 내부에 구조물 공사. 그리고 사실 실내에는 이렇게 방풍막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좀막 이렇게 현수막 막 달아놓는 것보다 좀 깔끔하지만 뭔가 예뻤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풍막을 사용했어요. 사실 방풍막은 말 그대로 바람을 막아주는 외부 코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좀 일체감 있고 깔끔하기 위해서 저희 실내지만 방풍막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시공해놓고 보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와 함께하는 브랜드 바볼랏과 함께 이렇게 넛지 테니스를 딱 이렇게 도열해놓고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직 공사가 다안 끝났어요. 외부, 내부 시설물 공사가 좀더 있을 것이고 이제 물품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실내 레슨장을 준비하고 있다, 요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지금 벌써 12월, 다음 주면 12월이잖아요. 한 12월 한 둘째 주부터 가오픈이 시작될 것 같고요. 한 1월부터 정식 오픈이 될것 같아요. 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 그리고 유튜브의 구독자분들께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저에게 레슨을 희망하시는 분들 먼저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픈하는 실내 레슨장 테니스 코트의 이름은 넛지 테니스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코치님도 모시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를 보고 계시는 코치님들 중에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 나 제가 하는 프로그램 좀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코치님들 계시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귀를 열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넛지 테니스 오픈 소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